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일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 금방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지금 입동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11월은 바로 입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달들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2022년도를 결산해야 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코로나로 1년 내내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집에만 거하였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변명과 이유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기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것, 땅에서 썩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방문을 열고 우리가 화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3절만 보면 비록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성령이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오늘 국가나 민족은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되고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오늘 그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해서 간 자기 고향 라마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대언자들입니다. 말씀이 양육되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운동하시고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이 라마나요, 성령이 운행하는 축복의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무엘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충심으로 깊은 어떤 진정성에서 나오는 슬픔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사울에게 있어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 한 걸 보니 매우 긍정적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 같은 깊은 뿌리 있는 믿음과 계시를 받아가며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사무엘이 죽으면서 어떤 면에서 부러울 양심의 어떤 부담과 가책이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은 금방 태풍이 불면 바로 나무가 넘어지고 뿌리가 그냥 하늘로 치솟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어떤 환경이 이제 사울에게 다가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자, 철천지 원수요, 역사적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매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하죠. 근데 여기 5절에 사울의 반응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려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따른다는 말과도 동의합니다.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우리 여호수아식의 표현들을 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오늘 세상의 죽음의 세력의 그늘 아래 있으니 다윗이 블레셋에 두 번이나 찾아갔죠. 사울이 죽음의 공포의 종이 되니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왜 대답 안 해요? 대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대답 안 하셨다고 합니까? 듣는 귀가 없는 것도 하나 있고,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수십 명을 모조리 도륙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루트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루트가 없다고요. 대제사장 우림과 둠밈의 옷을 입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느 표식으로 삼았는데 그럴 사람조차 없게 다 죽여놓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업자득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죽였습니까? 신천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자 신천의 저항 대표가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를 처형시키면서 아직도 북한은 김익도를 아주 인민의 반동으로 아주 표시해놓고 있죠. 미군들이 학살한 게 아니에요. 미군들은 신천에 오래 머물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군들이 마치 신천 거민들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아니 거기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이 학살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원에 와서도 우리 저 이 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황 목사님. 황 목사님이 이게 이분이 이제 그동안 충남 아산 동산교회를 심화하는 분이에요. 황기식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학살한 기독교인들을 계속 조사했는데 이게 이제 전남 영광에서 염산교회에서 이 77명의 교인들을 목에다 돌을 달아서 바닷물에 수장시켰다는 걸 이분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북한군에 끌려간 학살된 목사,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에 20명이 그때 20명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6.25 전쟁 중에 69명의 목회자가 학살됐고 북중부지방에서 납북돼서 19명이 학살됐고 남부지방에서 50명, 558명, 거의 당대 대부분의 목회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평양의 모든 교회를 부셔버리고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를 세우는데 그가 기독교 집안에 자랐으면서 이렇게 귀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황무도한 땅이 된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그 땅도 세계 최고의 양심국가로 불려지는 대한민국처럼 변할 수 있어요. DNA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은 이미 양심을 버린 지 오래고 양심이 화인맞아진 지가 오래. 그건 북한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허위와 거짓으로 역사를 날조하니 많은 거민들이 거기 속아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 보면서 저는 그걸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못 찾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와 귀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집을 찾게 되어 있고 오늘 예언자를 찾게 되어 있고 신비주의자를 찾게 되어 있고 오늘 저 많은 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많은 사람 찾습니까? 온전히 믿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엔돌의 무당집,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야, 쫓아냈지만은 거기 기어코 지가 찾아가서 그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있으니까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역대왕 가운데 무당이 찾아가서 무당과 타협하고 무당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루트 귀히 여기고 그걸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찾아야 되고 기어코 만나야 되고 만나기 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결단과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